이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뽑는 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네요. 교회의 내일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거입니다. 후보자 명단을 보시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는지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은 장로 5인, 안수집사 7인, 권사 10인입니다.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투표 당일날 가서 고민하시면 곤란하겠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어떤 분들에게 투표할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감사와 소망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과 무엇의 날요? 감사와 소망의 날. 그날에 투표장에 들어서며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겨운 시기인데도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일꾼들을 통해 주께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지도자 직분, 교회 지도자 직분에 대해 다룹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직분의 자질, 그 직분의 자질이 중심 내용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직분에 요구되는 자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머릿속에 대뜸 이런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가 이렇게 까다로운가? 이래서야 누가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지도자 직분을 받을 수 있을까? 네,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반증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직분인 겁니다. 만약 그 직분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감당할 수 있는 쉬운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은 자질들을 요구할 필요가 없겠지요. 직분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도자의 직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에는 감독이란 단어와 장로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원래 서로 다른 두 헬라어 단어입니다. 사실은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두 칭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장로들을 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그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한 감독자로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에겐 감독이란 단어보다 장로란 단어가 더 익숙합니다. 앞으로는 장로란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합동총회 헌법은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장로를 목사와 칠위 장로 두 종류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감독이란 말이 나올 때에 목사와 장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로의 자질, 장로 직분의 자질, 그리고 또 집사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오늘은 장로의 직분이 요구하는 자질, 이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미쁘다. 자, 어디서 많이 봤죠? 1장 15절에 첫 미쁘다가 나옵니다. 1장 15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언급되는 믿음직한 말씀, 신뢰할 만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얻으려 함은 이란 말의 뜻은 받고 싶어 하다입니다. 이 단어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얻고 싶은 것이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몸을 최대한 앞으로 쭉 뻗어보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 직분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는 욕심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적인 야망 따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단지 직분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지금 장로의 직분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바울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선한 일, 즉 훌륭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고 싶어야 할 것이 장로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장로의 직분의 초점은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지요. 이 세상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간절히 장로의 직분을 얻고 싶어하는 거, 이게 선한 일, 훌륭한 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한 일을, 훌륭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의 직분입니다. 자연히 그런 직분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장로의 직분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요? 이번 선거에 피선거권이 있는 후보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제가 간곡히 권면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장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광스러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로의 직분이 요구하는 자질들을 살펴봅시다. 본문 2절로 7절까지 자세히 소개되는데, 본문 2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자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뭐 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가장 일반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자질이죠. 물론 잘못이, 죄가 전혀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어느 누구도 장로의 직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담의 후손들로서 허물과 결점, 죄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큰 결함이 있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고 막 손가락질을 해대겠지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장로의 직분을 받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곧이어 바울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너무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설명합니다. 열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 목록을 이렇게 보면 우리 눈에 확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속사람, 외모가 거급대기가 아니라 성품, 속사람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지위나 학벌이나 경제력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의 직분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장로의 직분을 말하는데 교회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위한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매뉴얼. 그 일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일에 일, 보통 직장에 가면 업무 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 일하고 너는 이 일하고. 그런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분 자체보다 그 직분을 맡아 일할 사람이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지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직분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직분보다 사람이 먼저다. 아멘. 계속해서 바울이 소개하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열 가지 모습입니다. 초점은 외모가 아니라 성품이에요. 성품.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간단한 것 같아요. 해석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구절이라서 매우 매우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자, 바울이 이런 이런 사람은 안 돼, 자격 미달 아웃되어야 해, 지금 누가 자격 미달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웃되어야 합니까? 자, 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한 번도 한 아내 남편이 되니까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인이 많은 일부 다처로 사는 자입니까? 중동지방처럼? 또 아니면 이혼한 후에 재혼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도 아웃되어야 돼요. 그것도 아니면 사별한 후에 재혼한 자입니까? 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따로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형태. 바울은 결혼 생활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 결혼 생활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를 금지, 아웃시키고 싶은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받으려면 한 아내에게 신실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헌신을 뜻합니다. 남편은 오직 하나뿐인 아내에게 전적으로 참되고 신실하며 도덕적으로 의심받을 구석이 없어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성과 결혼의 영역에서 흠이 없다는 이런 평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요즘 이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제가 굳이 뭐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감이 갈 것입니다. 심지어 사회의 뭐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자들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사들도 성적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기강이 바로 서 있어야 할 군대 안에서조차 육해 공군을 가리지 않고 성적인 사건이 막 터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 4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얼마나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녁마다 몰래 그 지하에 룸에 모여가지고 여자들하고 같이 그냥 양주 마셔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있는 거죠. 발각되는 건 극소수예요, 극소수. 어떤 때는 이게 소돔과 고모라와 뭐가 다르냐,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많이 타락했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장로의 직분을 받으려면 성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헌신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 고백할 때는 언제고 또 마음으로 다른 여자를 품으면 되겠습니까? 결혼식 때 서약한 내용을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바람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사람은 장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빠르시죠? 간단해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두 번째 자질은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컨트롤, 셀프 컨트롤, 자제력, 자제력을 가리킵니다. 우선 절제하며, 이것은 술 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신중하며는 지각이 있는 혹은 훈련된 이란 뜻입니다. 이 신중함은 당시 그 헬라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던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 때와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된 절제로 나타납니다. 훈련을 통해 정돈된 모습에 도달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상태, 곧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단정하며, 이것은 내적인 절제가 외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외모가 잘 정돈된 모습입니다. 중점은 막 불필요한 치장을 막 이렇게 하라는 게, 불필요한 치장을 이렇게 다 없애는 것이지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제력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질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세 번째 자질은 나그네를 대접하며입니다. 나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을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호텔과 같은 안락한 숙박시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숙소도 부족할 뿐더러 간혹 길가에 이렇게 숙소들이 있긴 하는데 대단히 지저분하고 불건전합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책망받을 것이 없는 네 번째 자질은
가르치기를 잘 하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자, 이제까지는 주로 도덕적인 자질을 소개해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문적인 자질을 한 가지 언급합니다. 결국 장로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즉 교사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목회 사역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절대적 중요성이 있는 셈입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다섯 번째 자질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입니다.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둔하게 하고 흐리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죠.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판단력을 망가뜨리고 이성을 마비시켜요. 가르침의 사역을 맡은 장로들은 이 특별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가르치는 일, 술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맨정신으로 가르쳐도 그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술이 술 한잔 해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술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술의 해악에 대해서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가 많습니다. 이거 다 제가 볼 수는 없고요. 제사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왕이나 지도자 역시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술을 가까이 하다가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고 공의를 굽게 할 위험이 큽니다. 잠언 31장 4절 말씀입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재판관들, 판사들도 술을 마시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사야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예언자들, 선지자들, 주의 종들 역시 술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사야 28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옛날 이야기하지 마시고 요새 이야기하세요. 요새 뭐 맥주는 기본 아니에요? 기본. 여러분 신약성경은 어떨까요? 신약성경의 가르침도 구약성경의 가르침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술 취함은 항상 악덕의 대상이라 해악으로 간주된 구약과 마찬가지.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될 지도자들에게도 비슷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뭐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보세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행이 동급이 레벨이 같습니다. 장로의 직분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성도에게도 이게 합당하지 않은 죄입니다. 다음은 갈라디아 5장 21절 말씀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술에 취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해. 모르면 용감한 거예요. 모르니까 죄 짓는 거예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지금 여러분 선언하니까 말입니다. 에이, 뭐, 그래도 나는 술이 좋아서 도저히 끊을 수 없으니 오늘도 부어라, 마셔라. 짠, 짠.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이렇게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 스스로 파고 들어가진 않겠죠. 끝으로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술 취한 성도와는 그 성도 아니니까 절대로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탁 교제 여러분 금지하는 것은 너는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이런 무서운 금지 명령을 내릴까요? 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여섯 번째 자질, 혈기와 기질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세 가지네, 세 가지죠. 혈기와 기질은 두 가지고, 그 두 가지 혈기 기질을 말하는 게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던 그 거짓 교사들을 보세요. 왜 바울이 지금 이런 자질을 이야기하느냐면 다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교만과 투기와 분쟁. 장로의 직분을 받을 자는 이런 거짓 교사들과 달리 온유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자질을 부드러운 합리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원래 온유는 성령의 열매죠. 그죠? 온유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인 장로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온유의 열매가 맺히면 두 가지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온유한 장로는 구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혀나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투지도 않을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많지요. 아주 많지요. 각종 오해에 시달리기도 하고 누명 뒤집어 쓰고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그래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주님 닮은 온유함으로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 결과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어차피 주님이 다 아시고 마침내 진실은 전부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멘.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면 떳떳하면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 뭐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닌 말, 전혀 진실과 거리가 있는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일곱 번째 자질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 술 이야기 나오고 돈 이야기 나오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어떻게 대하고, 돈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쓸까,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죠. 돈을 대하는 태도, 돈 앞에 썼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요거는, 디모데 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6장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디모데 전서 6장 10절 자 342쪽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342쪽입니다. 같이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의 위험성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볼 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 모든 악은 돈을 사랑해서 나온다.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돈 때문에 형제가 아버지 유산 가지고 그걸로 막 원수가 되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부인이 남편 목에 생명보험 들어가지고 고의로 사고로 이렇게 해서 죽여서 그 번금 타려고 돈에다 그렇게 된 거죠. 거짓 교사들의 한 가지 특징, 거짓 교사들 오늘날도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한 가지 특징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달리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예언자 그 미가의 서슬 시퍼런 고발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부패한 지도층,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들 향한 예루살렘의 부패한 지도층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구멍낼 기세입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한 거예요. 미가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아침부터 왜 돈 가지고 시비입니까? 돈도 안 주면서.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 자체를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 돈은 가치 중립적인데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소유한 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따라서 이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 칼이 요리사의 손에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선한 도구가 되겠죠. 하지만 칼이 강도의 손에, 테러범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고 마는 법입니다. 돈 그 자체는 죄가 없어요. 돈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돈 없으면 버스도 못 타고 그러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인정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해서 해결하는 그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뭐 필수품을 뭐 구입하고 또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또 뭐 헬스클럽도 다니고 또 취미활동도 하고 병원에서 뭐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도 돈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그 돈은 수단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문제는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변질되는 경우입니다. 돈이 타락하는 경우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로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 사람은 하여튼 돈이야, 돈. 입만 열면. 자, 왜 그럴까?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돈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에 중독된 게 거의 확실합니다. 돈이 많으면 좀 인생 편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 부인 못하잖아요. 좀 몸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중독된 거예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돈이 최고라는 세속적 가치관이 그 영혼에 뿌리를 깊이 박은 거예요.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의지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돈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게. 사치하고 낭비하면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따뜻한 주간 그릇 사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지혜롭게 생활비, 교육비 딱 지혜롭게 하고 내가 필요한 거, 없는 거 사는 거 사치 낭비 아닙니까? 사치 낭비.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돈의 청지기잖아요. 청지기.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힘들어요. 미국 속담에도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어렵다. 그 difficult 써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과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돈이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로 하나님 자리를 도둑질하지 못하게 훔치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돈을 밝히고 돈을 좋아하고 저 집에 가면 돈 안 주나?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성도들이 너나 잘해라 속으로 그러죠. 뭐 대놓고는 못하고. 그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외칩니까? 적어도 돈과 관련해서는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과 사역이죠. 사무엘상 1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비슷한 말을 던집니다. 그 역시 돈과 관련해서 깨끗한 삶을 산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여덟 번째 자질은 가정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4절, 자 우리 다시 디모데전서 3장으로 와서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자, 결혼한 장로는 자기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 모두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가족을 돌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훈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교회를 이렇게 잘 돌보고 성도들 돌보고 하기 전에 자기 가정에서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장로가 자기 가족을 잘 다스려야 하나님의 가족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리다 단어는 다스리다 그리고 돌보다 이 둘이 합쳐진 상태인데 비록 장로가 이제 온유함으로 섬김을 베풀지만 얕보고 막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달려들면 안 되겠죠. 권위도 영적인 권위도 뒤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이 권위가 어떻게 생깁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고 돌볼 때 교회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돌볼 때 주어지죠. 그럴 때 자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성도는 또 장로를 존경하고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됩니다. 훈련 가족 안에서 그것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봐라 그 말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아홉 번째 자질은 영적 성숙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아멘. 자, 장로의 직분은 그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영적으로 또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이게 벅찬 직분입니다. 영적으로 자랄 만한 충분한 시간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밥솥에 밥을 올리면 금방 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뜸이 들어야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영적 성숙도 마찬가지라. 만약에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여기 지금 바울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어떻게 된 자기가 뭐나 되는 양 착각하네.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여기 표현이 재밌습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될 것이라. 교만 때문에 마귀에게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 심판이 그 교만한 인간에게도 내려질 것이란 뜻입니다. 마귀의 교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가 직분과 관련해서 교만해지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결국 장로의 직분은 겸손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열 번째 자질, 외부적 평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외인은 누구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 곧 비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장로의 직분은 교회 내부적 평판뿐 아니라 외부적 평판도, 교회 외부적 평판도 요청합니다. 물론 좋은 평판이어야 합니다. 만약 평판이 좋지 않으면 비신자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하고 더러운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열심이 있으시고 마귀도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열심이지만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하고 더러운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으로 장로들의 그 평판을 훼손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중이에요. 이건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낡은 수법이에요. 수백 년 동안 이 수법을 애용해 옵니다. 그래서 장로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내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거짓말도 처음 들을 때는 의심하다가 그게 한 번 두 번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가? 이렇게 고개는 갸웃하지만 마귀가 복음에 흠집을 쉽게 말하면 흠집 여러분 시장에도 사과에 흠집이 나면 백화점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그죠? 마귀가 이제 그렇게 흠집을 내는 거죠. 평판에 대해서 그래야지 이제 복음 전파에 타격이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이에요, 가정. 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평판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영 평판이 좋지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 왜 그럴까요? 인격과 삶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지만 세상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윤리 도덕 수준이 비신자들보다 훨씬 더 저급한 거죠. 그러니까 비신자들이 그 사람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가 목사나 장로가 된다면 큰일 나겠죠. 개인적으로 개망신 당하는 것은 둘째치고 교회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자, 바울은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제 장로를 세우고 약 7년 뒤에 7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장로의 그 자격 요건 자질을 편지에 써서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교회에 이제 새로운 장로들을 세워야 할 필요가 지금 발생한 것이지요. 왜? 현재 에베소 교회는 상당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로를 잘 세우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의 직분에 합당한 많은 이렇게 자질들을 제시합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게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자질들이 분명 이 자질들을 보시면 이게 꼭 뭐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장로의 직분에 어울리는 자질,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외부적으로 좋은 평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판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내용이 다 밑에 나온 거죠. 이렇게만 하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평판을, 좋은 평판을 받는 거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눈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 많은 전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때는 꼭 다 전문가 행세하면서 뭐 별 이야기 다 하죠. 솔직히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저도 뭐 부정적인 전망을 저도 한 사람 이 책임에서 제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가만히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 부정적인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이 여전히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인 이상 교회의 앞날은 밝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참 많습니다. 당장 저희 식당 지금 개선공사에서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은 넓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참 많은데 우리 교회에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귀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가슴 벅찬 원대한 꿈을 나누시길 바라십니다. 마침내 그들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가시길 기뻐하십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에게 소중한 기회이자 축복입니다. 이 기회와 축복을 잘 붙들어야겠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릴레이 금식기도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후보들에게 투표하실지 기도 가운데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5인, 안수 집사 7인, 권사 10인. 눈만 감으면 5, 7, 10이 보여야 돼요. 교회의 필요를 기억하시고 정확한 인원에 맞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반드시 그 인원 더 많이 찍으라고도 안 하고 더 적게 찍으라도 안 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반드시 그 인원이어야 합니다. 5인, 7인, 10인입니다. 선거 당일인 다음 주일은 특별히 1부에서 5부 예배 이렇게로 모일 예정입니다. 모든 세례 교인들은 반드시 한 번씩 예배 참석하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보면 또 한 사람, 두 사람 똥뱅이 치신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표정들이 심각해지네요. 우리 다 함께 그날을 D-Day를 기대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소망에 복된 그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일꾼 그 자질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들이여 일어나라.